해운 물류 분야 언론사 코리아 시핀 가제트와 전자저울 생산 기업인 카스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의 국내 정착에 힘을 모읍니다. 양사는 지난 1월 31일 오전 경기도 양주 카스 본사에서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 및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로 두 회사는 앞으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의 발전과 홍보,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카스는 국내 전자저울 1위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스 김동균 회장은 카스는 30여 년의 노하우와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함을 중량 계측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데 이바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시핑 가제트 김명호 회장은 국내 1위 해운 물류 전문 신문으로서 이 제도가 국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